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노원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정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레벨링인 얼라인먼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어, 발치를 한 이후에 그 발치 공간을 어떻게 닿는지 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교정 과정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마무리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 스페이스 컨설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발치 교정을 했을 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치아를 리트랙션 하기 전에 가지런히게 배열하는 과정을 우선은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이렇게 네 발치 공간을 닫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이제 교정을 한 20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환자들이나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료 시간에 진료 이제 진료 공간에 환자분들이 왔을 때 특히 매복사랑잎 뽑으시는 원장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저도 가끔 한두 번은 해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치료 중에 가장 어려운 진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매복사랑잎 발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발치할 때 동의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료를 해드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의료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교정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교정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맑게 오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간혹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분들 갑자기 예 양해탄을 쓴 늑대가로 변하기도 합니다. 보통 교정할 때 가장 흔히 많이 듣는 이제 컴플레인이 뭐냐면. 원장님, 중심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한 0. 몇밀리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런 걸로 엄청 저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처음에 교정 시작했을 때는, 어, 이게 왜 그럴까? 나도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떤 분,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겠는 약간 미드라인 데비에이션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야, 우리 얼굴도 사람 얼굴도 완전히 대칭인 얼굴은 없지 않냐. 치아도 마찬가지다. 좌우로 나누면 7 개씩 치아들이 좌우가 있는데, 각각의 좌우가 치아 사이즈가 모두 다 다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심선이 딱 맞을 수가 없다. 그리고 1mm 정도 범위 내에서 미드라인 데비션이 있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렇게 환자한테 이거를 교정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미리 그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교정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교정 끝났을 때 약간의 이 정도의 중심선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이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이쁜 얼굴도 좌우가 똑같다면 약간 어색하지 않냐? 이분 너무 이쁘지만 그렇죠? 보통 사람을 가운데를 나눠서 좌우를 똑같이 데카코웨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보다는 약간 오히려 이상하고 약간 좌우 비대칭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에서 검색도 많이 하고 환자들이 웬만한 뭐 흔히 얘기해서 일반 GP 선생님들보다 교정 지식이 더 많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은 아예 블랙 트라이앵글 이라는 용어 자체도 막 쓰세요 그리고 전 놀랬던 게뭐 진짜 에나멜 이란 표현도 쓰시고 덴틴 이란 표현도 쓰시는 일반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놀랍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교정 하다가 이런 경우 흔히 흔, 흔하진 않지만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한번 생기면 이거 회복하는거 거의 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여러분들 교정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다른 데서 교정하고 왔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어, 격분하실 거예요. 여기 교정 잘못됐다고. 근데, 교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상황이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리 당연히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교정에 대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나중에 교정 끝나고, 블랙트라이앵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고지하는 것과 네, 그냥 아,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환자분도 이거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원래 본이 있다, 뼈가 있는데 잇몸은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이고 원래 치아랑 치아 사이가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 상태에서는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없지만 요렇게 크라우딩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를 들어, 저기 측절치 옆에 있는 원래 치아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사이에 뼈가 없기 때문에 이게 펴지면 필연적으로 약간의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너는 교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브라켓 붙이고 교정을 했는데 특히 제 경험에는 한 남자 중학생 정도 나이 때 되는 초등학교 후반이나 뭐 고등학생 이 친구들이 양치 진짜 안 해요. 제 기억에도 요즘엔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 내내 양치 한 번도 안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본인이 교정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이거 난리 나죠, 그렇죠? 이거 교정 끝나고 모든 치아 다막 레진 필링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부모님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이거는 꼭 필수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제 생각에는 환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교정하는 교정 의사가 예를 들어서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지발 레세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한 치주과의 전문의 친구한테 보내서 해결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역시 구간 관리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정할 때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걸 조금 피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 케이스는 한번 조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시작할 때부터 여기 하악 전치 보시면은 왠지 처음부터 리세션이 있었고 특히 비발치가 아닌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치아이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저도 이 분명히 진지부 리세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거 이해하고 교정 시작할 수 있겠냐고, 분명히 이거 동의 구하고 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렇게 될거 뻔하거든요. 예. 이거 충분히 고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안 건드시는 게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하고 또 가끔 듣는 얘기가, 어, 나 교정하기 전에는 뭐 이런 증상 없었는데, 어, TMD가 생긴 것 같다고. 어, 되게, 심각하다고. 근데 보통 이제 TMD가 생겨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흔히 하시겠지만 물리치료도 조금 하실 수 있고, 뭐 스플린트로 치료하실 수도 있고, 뭐 약물치료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잘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약물치료도 효과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시는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 교정 중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스플린트를 낄 수가 없거든요. 교정이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TMD가 왔을 경우에는 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지하셔야 되지만 네. 미리 엑스레이나 그치 그죠 TMD TMZ 쪽에 엑스레이도 미리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외형의 변화가 있는지 혹시 진짜 교정 전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기록으로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국시 보실 때 치과교정학 책 보시면은 이 얘기가 꼭 나와요. 네. TMD는 교정하는, 교정이랑 어떤 관,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그냥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교, 교과서에서, 네, 발췌한 거예요. TMD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D는 나이에 함께 살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교정치료 기간 중에 발생한 TMD는 치료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교정치료는 이후 TMD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약간의 TMD가 있었던 환자분인데, 어, 교정치료 받고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있, 있거든요. 사실 연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좋아지려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중요한데, 발치 케이스냐, 비발치 케이스냐, 요거에 상관없이, 네, 뭐 발치를 해서 교정을 했다고 해서 TMD가 더 증가하냐? 예, 그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정술칙이 TMD 발생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또, 이상적인 교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TMD가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직은 TMD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확실히 증명된 방법은 없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심한 TMD 증상과 증후를 가진 환자에게는 단순한 치료가 증상과 증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까지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네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정 치료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정 그 치료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루트 리접션이 있어요. 저도 치료하다 보면 저도 인정해요. 네. 어떤 경우는 각자 제가 조금 힘을 좀 세게 주거나 그랬을 경우에 루트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떤 치아가 뿌리가 더 짧아질 것 같다는 예측 지료가 불가능하고 사실 이거 짧아지면 치료 불가능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 수련일 때, 교수님들께서 환자분들 컨설팅하실 때, 분명히 이 멘트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교정하는 사람들의 극히 일부분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거 만약에 발생하면 치료 불가능하고, 그리고 보상도 불가능하다. 이거 꼭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걸, 이게 걱정이 돼서 교정 치료를 못하면 전 국민이 교정 못해요. 왜냐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건 참고해서 환자분들한테 멘트는, 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도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릴랩스에 대한 부분이 저, 저한테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네. 왜냐면, 하 교정치료 잘 끝나고 갔는데, 미세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몇년 지나면.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리테이너 안 껴서 그렇다. 분명히 말씀은 드리지만 사람이란 게 어떻게 진짜 뭐 5년 10년 어떻게 리테이너를 계속 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고 뭐 논란거리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리테이너 잘 껴라. 그리고 혹시 뒤에 붙인 픽스드 리테이너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바로바로 연락해 가지고 와서 다시 재부착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리테이너, 뭐철 와이어가 보여가지고 나는 뭐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테이너를 잘낄 이유보다는 안낄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클리어한 타입도 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치아가 몸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리테이너 잘 끼자. 예,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들으시면 이제 교정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간단하지만 일반질을 좀 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임플란트 처음 심는, 심었던 날이 제가 기억이 나고, 처음 심었을 때 제가 제 친구, 친한 친구를 심었는데, 아, 이거 심다가 막, 예, 뭐 신경 뚫리고 이러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하기 싫으시면, 빨리 가서 로또를 사시던가. 우린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빨리, 아이돌로 데뷔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주제인 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강의드렸던 레벨링의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잘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두 번째 단계인 발치 공간을 리트이션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리트이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네. 하나씩 보시면은, 네. 레벨링 얼라인먼트가 되게 잘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치부의 오버젯이랑 오버바이트도 형성이 잘돼 있어야 되고, 구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횡적으로, 네. 이것도 관계를 잘 설정, 이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면 관계도 네,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열이나 그 다음에 피셜 미드라인이 잘 지금 맞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트 네이션 지금 꼭 측정해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페그라테랄이 있다. 이걸 내가 공간을 벌릴 건지 그래서 라미네이트나 뭐 세라믹, 뭐 약간 크라운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닫고 미드라인을 조금 데비에션 있는, 있는 상태로 끝낼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뻔한 겁니다. 레벨 앤얼라밍먼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치아 높이가 맞게 잘 설정이 됐는지 교환면에서 봤을 때 어, 치아 배열이 잘돼 있는지 뭐 각각의 치아 로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게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전치부의 오버제시랑 오버바이트 뭐 대략 우리 의 흔히 알고 있는 한 1에서 3mm 정도, 평균한 2mm 정도가 잘 설정이 돼 있는지, 그 구치부 교합 상태도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구치부 쪽 치아는 토크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적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어구치부에 크로스바이트 있는지. 그럼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RP나 그렇죠? 뭐 미니 인플란트를 쓰거나 해서 구개 측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 다 리트렉션 하기 전에 다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구치부 교합 이 상태에서 리트렉션 하기 전에 구치부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 이거 나중에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리트렉션 하기 전에 꼭잘 네, 맞춰 주시고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트렉션을 하기 전엔 미드라인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치열도 마찬가지고 얼굴, 페이셜, 페이셜 미드라인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볼튼네이쇼. 아까 말씀드렸던 어, 위 상악학 치아 비율이랑 예를 들어서 뭐 직절치가 있을 때뭐 어떤 치아 특별히 클때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왜냐면 그게 미드라인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리, 리트랙션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얼굴 사진도 한번 찍으셔 가지고 어, 현재 상태에서 페이셜 미드라인이랑 어 덴탈 미드라인 잘 맞는지 네. 그다음에 오크젤 플레인도 잘 지금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일부에서는 네. 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을 할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교정 치료 시작하기 전에 흔히 우리가 환자들한테 듣는 컴플레인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리트랙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